본부장님, 왜 그러세요? 다시 태어나면 그땐 다른 사람 미리 만나지 않고 기다려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. 저 다시 태어났어요. 저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. 갈게. 제 말이 틀렸어요? 대답해 주세요. 전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? 널, 그리고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 박연아란 여자, 내 아내야. 그대로 딱 보였는데 왜 그래요? 다들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. 근데 왜 난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? 이사 정리하느라 기운 뺐다고 쳐도 너무 먹는 거 아니야? 이사한 날 잘 먹어야 잘 사는 거래. 누가 그래? 누구겠어. 아빠가 지어낸 말이지. 포탕하지? 아니네요. 여진 언니네요. 언니! 포탕아가 너무 잠잠하네. 언니도 너무 잠잠하네. 저녁 먹었어?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? 그럼 이따 전화할까? 우리도 저녁 먹고 있는데 자경 씨가 해놓고 온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애들이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전화한 거야. 이래저래 자경 씨 덕에 산다. 참 내일 제니랑 필립이 캠프에 가 있든지 준하 씨 홀에서 자면 된다고 자경 씨네 가서 이삿짐 정리해주고 오라는데 그러자. 아이고 아니에요 언니. 정리 거의 다 끝났어요. 뚱땡이가 야무지게 다 해놨더라고요. 우리 뚱땡이요 다시 봤어요. 여기 2인분 추가요. 그만 못 먹지. 2인분 취소요. 네. 내일 오지 마시고요. 주말에 형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오세요. 집들이 해야죠. 네. 자기 전에 또 전화할게요. 네. 얼른 드세요. 그만 먹으라 그랬지? 문자 왔다. 알아. 뭔데? 자경아, 아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네가 탄 차가 사라지는 것만 겨우 봤어.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태 달래다가 이제 연락한다.
너를 다시 만난 건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어. 고마워. 사랑해, 작영아. 여기 고기 5인분 추가요. 단문자 줘. 뭐라고? 그 답을 내가 어쩌겠어. 자기 삐쳤어? 마지막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아, 이놈이 다시 왜 또... 달래 또 창하겠어. 자. 아름아, 아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네가 탄 차가 사라진 것만 겨우 봤어.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태 달래다가 이제 연락한다. 너를 만난 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야. 고마워. 사랑해, 아름아. 아름아, 네가 답장해. 마음대로 쓰고 끝에 엄마 이름도 넣어줘. 아름아, 아빠 가면 안 돼? 뭐라고 보내려고? 뭐냐면 나도 사랑해. 창아 씨랑 웅기는 루돌프가 주신 선물이야. 이게 뭐냐? 쟤들은 뭐냐고 그렇게 묻어? 어? 왜 그래요? 권서방이 왔어.